자, 빈의 편입니다. 삼수편에 이어서 한비자 빈의 편입니다. 빈에는 자, 임금의 재앙은 이게 비라는 게 비라는 게 무슨 글자지? 네자 안 네자인데 비자가 비유하다 그럴 때 비자인 것 같은데 비 갖추다 준비하다 그런 말입니다. 갖추다 준비하다 준비해야 될것뭐 그런 거 그런 말인 것 같은데 일단 읽어보죠. 자, 왕의 재앙은 남을 너무 믿는 데서 일어난다. 남을 너무 믿게 되면 그 사람에게 억눌리게 된다. 신하는 임금에 대해 육친의 사랑과 친함이 있을 까닭이 없고 그 위세에 얽매여 부득이 섬기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신하된 사람은 언제나 임금의 마음을 엿보기 위해 한순간도 쉬지 않는데 임금은 게으름을 피우며 윗자리에 앉아 뻐기기만 한다. 이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임금을 위협하거나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왕이 자기 자식을 너무 믿으면 못된 신하들이 그 자식에게 밀붙어 사사로운 욕심을 이루려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태라는 사람은 조나라의 해문왕의 세력을 의지해 해문왕의 아버지인 무령왕을 굶어 죽게 했다. 요거 아까 그 뭐죠? 간겁시신 여기 나왔던 그 일화죠. 자, 또 임금이 자기의 처 왕후죠. 왕후를 너무 믿고 사랑하면 못된 신하는 그 틈을 이용해 왕후에게 파고들어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게 된다. 그러므로 우시라는 사람은 여희의 세력에 의지해 태자인 신생을 죽이고 여희의 자식인 해제를 태자로 봉하게 했던 것이다. 요거는 북쪽 진나라의 일화죠. 요 신생의 형인가? 그 사람이 중이입니다. 중이. 나중에 진나라 문공이죠. 자, 무릇 아내처럼 가까운 사람과 자식처럼 친근한 사람마저 더욱 믿을 수 없다면 그 밖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또한 만승 천자나 천승 제후의 왕후나 부인으로서 자신이 낳은 적자가 태자로 책봉되어 있을 경우에는 간혹 그 임금이 빨리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 어째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부부란 육친의 은혜는 본래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게 부부라는 게 이제 원래 남남이라는 거예요. 지아비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는 가깝게 지내지만 사랑이 식어지면 곧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형파! 딴청 피우는 거 봐, 저거. 세상에서 흔히 말하기를 그 어미가 사랑스러우면 그 자식을 끌어안는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반대가 되었을 경우에 그 어미가 미워지면 그 자식을 버리게 되는 것이 된다. 남자는 나이가 50이 되어도 책사고 싶어 죽지만 부인은 나이가 30만 되어도 아름다움이 쇠퇴한다. 아, 신생이 첫째예요. 아, 신생이 첫째, 중이가 둘째구나. 그럼 신생의 동생이네, 동생. 자, 아무튼 30이 되어도 쇠퇴한다. 아름다움이 쇠퇴한 부인의 몸으로 섹스하고 싶은 남자를 섬기게 되면 자기 자신은 소외되어 혹시 업신여겨지진 않을까? 자기 자식은 후계자의 자리에서 밀려나지 않을까? 하고 의심을 품게 된다. 이것이 후비나 부인이 그 임금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라게 되는 이유다. 설득력 있네요, 이거는. 어머니는 태후가 되고 아들은 왕이 되어 명령을 내리면 행해지지 않는 일이 없고 금령을 펴면 어떤 일도 금지되지 않는 일이 없게 된다. 남녀 간의 즐거움도 태후의 권세로서 얼마든지 즐길 수 있으니. 야씨, 급신적인데. 가난푼 같은. 선왕의 생전보다 못하지 않고 만승의 대국을 뜻대로 지배할 수 있음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짐독에 의한 독살이거나, 짐독이란 건뭐 독이겠죠. 보고독 같은 그런 독이겠죠. 은밀히 목 졸라 죽이는 수법이 쓰여지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돌춘추에 말하기를, 이건 책 이름이겠죠? 임금으로 병들어 죽은 사람은 절반도 안 된다라고 하였다. 다 이제, 그 뭐, 남한테 이제 죽은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임금이 이를 알지 못하면 곧 어지러움이라는 바탕이 된다. 그러므로 임금의 죽음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임금은 위험한 것이다. 왕량은 말을 사랑했고 그러니까 히힝거리는 말을 사랑했고 원나라의 왕인 구천은
사람을 사랑했는데 사람을 사랑한 것은 전쟁에 쓰기 위함이고 말을 사랑한 것은 타고 달리기 위한 것이었다. 의사가 남의 상처를 빨고 남의 나쁜 피를 머금는 것은 육친의 친함이 있어서가 아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이익을 얻기 때문인 것이다. 육친의 친함이라고 자꾸 나오는데 요거는 가족으로서의 정분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 친함 그런 거 있잖아. 부모 간의 정, 부모와 자식 간의 정 이런 거 예를 들면. 수레를 만드는 사람은 수레를 만들 때 사람들이 부귀해지도록 바라고 관을 만드는 사람은 관을 만들 때 모든 사람이 일찍 죽기를 바란다. 그것은 수레 만드는 사람이 자애심이 깊고 관을 만드는 사람이 잔혹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부귀하지 않으면 수레가 팔리지 않고 사람들이 죽지 않으면 관이 잘 팔리지 않기 때문이다. 마음속으로 남을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익이 사람의 죽음에 의해서 얻어지기 때문이다. 왕후나 부인 그리고 태자의 도당들이 임금의 죽음을 바라게 되는 것도 임금이 죽지 않으면 자기들의 권세가 강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 또한 마음속으로 임금을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임금의 죽음으로 이익이 얻어지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므로 임금은 자기가 죽으면 이익이 돌아가게 될 사람에게 특별히 경계의 마음을 두지 않아만 했다. 그런 뜻에서 해와 달의 해무리와 달무리는 비록 바깥쪽에 있지만 그 해무리와 달무리를 조성하는 근원은 내부에 있다. 늘 조심하지만 재앙은 항상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명석한 임금은 증거를 참조하지 않은 일은 거론하지 않고 평상시 먹던 음식이 아니면 먹지 않는다. 먼 곳의 일에는 귀를 기울이고 가까운 곳의 일에는 눈을 돌려 조정의 안팎에서 일하는 일을 잘 살펴 잃는 것이 없도록 한다. 신하들이 개진하는 의견을 듣고 말의 같음과 다름을 살펴 랭귀지요. 말의 같음과 다름을 살펴 당파 간의 갈래를 알아낸다. 여러 가지 사실을 증거로 진언을 살피고 진언의 실적을 따져 책임을 추궁한다. 그 뒤에 성과를 들춰 앞서 말한 의견과 맞춰보고 법률에 비추어 사람들을 지배하는 데 있어 많은 일에 여러 단서를 참조하고 살펴 결단을 내린다. 그렇게 하면 선비가 요행으로 상을 받는 일이 없고 상을 받기 위해 분수에 넘치는 행위를 하지 않게 된다. 사형은 반드시 죄에 알맞아야 되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처벌하여 용서가 없으면 곧 간악한 신하도 사사로운 욕심을 끼워넣을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은 왕이 준비해야 될 것들, 왕이 지켜야 될 것들에 관한 이야기죠. 사실 뭐 비내편, 그다음 뭐 삼수편 그렇게 나눠져 있지만 결국에는 하는 얘기들은 다다 비슷하죠, 그죠? 각각 비슷하죠. 들어보시면 아시겠죠? 안 어렵습니다. 어쨌건 결국에는 결론은 신하들을 잘 제어해야 된다. 그리고 왕이 스스로를 잘 다스려야 된다. 스스로 잘 다스려야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다. 뭐 그런 말이죠. 자, 나라에 부역이 많아지면 민중에게는 괴로움이 따르고 민중이 고단하면 한편으론 권력작용이 증강한다. 권력작용이 커지면 부역의 면제에 대한 대가가 커진다. 그 대가가 커지면 귀인은 부유해진다. 이렇게 민중을 괴롭힘으로써 귀인을 부자 되게 하며 권세를 증가시켜 그것을 신하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은 국가의 장기적 이익을 획득하는 이익이 아니다. 국가가 장기적으로 좋은 일이 아니다. 부역이 적으면 민중을 편안하게 살수 있고 민중이 편안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권력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며 아래 사람이 권력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권력 행사가 없어지게 되고 신하가 권세를 행하지 않으면 덕은 임금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 무릇 물이 불을 이긴다는 사실은 명백한 일이다. 그런데 소치나 냄비에 물을 붓고 불 위에 얹어 놓으면 물은 끓어 수증기가 되어 나라가 없어져도 불은 여전히 밑에서 기세좋게 타고 있다. 이것은 물이 불을 이기는 본래의 성질을 잃은 것이다. 물을 통치를 하면서 법령으로 못된 짓을 금하는 일 또한 이와 같이 명백한 사실이다. 그런데 법령을 집행하는 관리나 소치나 냄비의 역할을 하게 되면 곧 법령은 다만 임금의 가슴 속에서만 벌금으로 끝나고 간악한 행위를 금지시키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말 것이다. 아주 옛날부터 전해져오는 말이나 춘추 같은 기록을 보면 지금까지 법령을 어기고 반란을 일으키는 아주 큰 죄가 모두 존귀한 신하에게서 나오지 않은 바가 없었다. 다 사실 귀족들이 한 거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런데도 법령의 적용 범위에 묶이는 대상이나 형벌에 의한 처벌을 받는 대상은 언제나 비천한 사람들이었다. 이로써 민중은 절망하고 억울함을 호소할 곳을 잃었다. 한편 대신들은 패거리를 모아 무리를 만들어 임금의 눈과 귀를 가리고 숨어서 은밀하게 서로 작당하면서 표면적으로는 서로 사이가 나쁜 것처럼 하여 사적인 정이 없다는 것을 보이면서 서로가 눈이 되고 귀가 되어 왕의 틈을 엿보는 것이다. 이렇게 임금의 귀와 눈이 가려지면 그들의 음모에 대한 실정을 듣고 알 방법이 없다. 왕이라는 이름은 있어도 그 실질적인 알맹이는 없이 신하가 지 좋대로 법령을 쓰게 되니 주나라 말기에 천자가 그 예이다. 제후들이 천자를 천자 대우해주지 않았죠. 왕이 그 권세를 한두 명의 대신에게 모조리 맡기게 되면 위아래의 자리는 뒤바뀌고 만다. 이 말은 절대로 왕의 권세를 신하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차언, 인신지, 불가, 이게 석인가? 석권세야. 다른 신하가 권세를 다 가져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그런 말이죠. 지금까지가 비내입니다. 비내. 비내는 뭔지 아시겠죠? 비내는 왕이 준비해야 될 것. 그러니까 왕이 이제 노력해야 될 것, 지켜야 될 것, 그런 것입니다. 결국에는 뭐 같습니다. 삼수는 뭐 비내든 망진이든 결국에는 왕이 하면 안될 것, 또는 왕이 해야 될 것인데 결국에는 뭐 같은 말이죠. 나는 밥을 먹고 싶지 않다라는 말이 이제 내가 밥을 안 먹고 싶다 혹은 파스타를 먹고 싶다는 말인 것처럼 지켜야 될 것이 지켜야 될 것이나 지켜야지 말 그러니까 지켜야 될 것이다 혹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둘다 이제 이것저것 해야 될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비내입니다. 다음은 남면인데 남면 편부터는 다음에 또 읽도록 하죠.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 방송은 유튜브에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죠. 한비자가 총 55편인데요. 55편 그 중에 17편 읽었습니다. 자, 방송 종료하겠습니다.